아날로그가 사실은 안 보고 하는 일종의 뭐 깜깜이 수술 같은 거거든요. 여기 뭐 건드리고 했으면 실패했겠죠. 근데 왜 실패하는지도 또 몰랐겠죠. 근데 CT가 없었던 시절에는.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우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임플란트 실패, 뭐 상악동, 하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드렸는데, 디지털을 이용하면 그렇게 실패할 확률을 또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예전에도 여러 번 했었는데, 최근에 오신 분 중에 이제 제가 디지털로 임플란트 한 지가 한 이제 5년 됐는데 초창기에 좀 했던 분이신데, 다른 것 때문에 이제 검사하러 오셔가지고 본인 또 사진을 찍다가 아 맞다, 참 예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구나 라는 케이스가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실패했던 상악동에 이제 그 같은 위치죠. 여기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악동보다 이 상악동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악동보다 이제 이 임플란트가 뚫려가지고 위로 올라갔는데 이제 여기는 뼈이식이나 이런 걸 전혀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케이스도 상악동 위로 뼈이식을 한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상악동에 구멍을 뚫어서 거상술을 하는 거에 비해서 안 하는 게 무조건 성공률이 높아지겠죠.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 그 엑스레이를 우연히 찍어 봤는데 기억이 났어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요 화면을 보시면 이쪽에서 찍은 사진이죠, 이거는. 근데 실제로는 CT를 보면요, 뼈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좀 특이하게 생기죠. 그래서 기억이 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쪽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단면으로만 보이니까 뼈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쪽이 볼 쪽이거든요. 이게 입 천장 쪽이고, 여기는 뼈가 충분히 있는데 여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임플란트를 이쪽에다 넣게 되면 이거는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는 잘 넣으면 그냥 단순 임플란트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뭔가 이렇게 뿌옇잖아요. 이런 것들이 뭔가 염증일 수도 있고, 이제 저희 여기 코 만드는 상악동에 이게 깨끗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뚫어가지고 한다는 건 항상 위험의 소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기억이 났어요. 당연히 디지털의 큰 장점인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임플란트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이 엑스레이만 보고 CT 없이 예전엔 다 그렇게 수술했는데, 이 케이스도 만약에 그냥 아 이렇게 이 정도는 뼈가 있겠구나, 한 7mm 되니까 7mm짜리 임플란트를 넣으면 되겠구나 하고 뚫어가지고 이쪽으로 뚫렸다면, 안 보고 하면, 아날로그가 사실은 안 보고 하는 일종의 뭐 깜깜이 수술 같은 거거든요. 옛날 생각을 해보면 이쪽으로 뚫렸으면 당연히 이쪽으로 뚫려가지고 여기 뭐 건드리고 했으면 실패했겠죠. 근데 왜 실패하는지도 또 몰랐겠죠. 근데 CT가 없었던 시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오랜만에 오셨길래 이거 이제 다시 사진도 찍어보면서 해봤는데, 이 사진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그때 제가 아까 예전에 T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때 임플란트를 여기다가 컴퓨터로 디자인해서 조위치에다 딱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악동 안 하고 그냥 단순 임플란트로 잘 지금까지 한 지금 3-4년 됐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뭐 마치 이 위로 올라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어젠가 그저께 오셔가지고 찍어서, 다른 것 때문에 찍었는데 우연히 이렇게 보니까 다시 한번 이 디지털의 위력을 느낀 거죠. 참 신기하다. 어찌 보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쪽으로 임플란트를 심었으면 얼마나 복잡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임플란트 실패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이 디지털 방법이 이 사진을 보면 신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가끔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좀 가는데요, 그 아직도 디지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투자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근데 이런 케이스를 보시면 디지털이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는지를 한번 다시 이렇게 실감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예전에 초창기에 했던 케이스인데 마침 오셔서 사진도 찍고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